제가 애플워치 울트라를 구입을 하고 나서 애플워치 8세대 하나를 더 구입을 했습니다. 애플워치 울트라가 분명히 좋은 스마트워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애플워치 8세대가 뒤처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애플워치 울트라나 아니면 애플워치 8세대 이두개중 어떤 것을 구입을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도 이렇게 두 개의 제품을 주문해 놓고 메인으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능적인 부분들은 리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울트라가 뭐 이런 부분들은 더 좋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보다 더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냥 외관, 보이는 모습 있잖아요. 이렇게 두 제품? 이두 제품을 그냥 사용해보고 그냥 구경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 역시도 미리 살펴본 게 아니라 지금 영상 촬영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네. 그런 부분들을 찾아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제가 여기 위에다가 부감샷을 찍을 수 있도록 카메라 하나 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네, 여기 바로 이 카메라, 이 카메라. 네, 이걸로 같이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스트랩입니다. 스트랩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8세대에는 기본적으로 실리콘 스트랩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따로 스트랩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스트랩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세 개의 타입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알파인 루프 제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랩은 네, 이런 느낌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리콘 스트랩이 좀더 좋은 것 같아요. 이 울트라 워치 같은 경우는 이 스트랩 채우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스트랩 채우는 부분이 여기 고리에다가 걸어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안 걸린다라고 해야 되나? 이것 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네, 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한번 걸어 놓으면 네, 어떤 운동을 하든지 네, 풀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그 다음은 스크린 크기. 스크린 크기가 애플워치 울트라가 조금 더 큰데 실제로 제가 봐보니까 그렇게 막 체감상 느껴지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막상 착용을 해보면 그렇게 크기가 막 차이 나거나 그러지 않네? 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오히려 차이라고 한다면 애플워치 울트라가 여기가 되게 이쁘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느낌? 팔에 차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애플워치 8세대, 이건 애플워치 울트라. 두 개를 동시에 올려보면 네, 이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은 옆면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옆면은 여기 디지털 크라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울트라가 조금 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세대 같은 경우는 네, 여기 크라운 부분만 딱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를 조작할 때는 여기 위쪽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디지털 크라운 크기 자체가 네, 차이가 나죠.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느낌들이 좀 있고 여기 8세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안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느낌.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는데 구멍이 여기 위에도 있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얘는 여기 하나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대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스피커가 또 있고 이것도 아마 스피커인 것 같아요. 여기에 또 구멍이 또 있네요. 구멍이 여기 위에도 있네. 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니까 네, 울트라가 확실히 좀더큰 느낌이 있네요. 그리고 사이드를 보시게 되면 애플워치 8세대 같은 경우는 크게 디자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둥근 곡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울트라는 이 각진, 여기 약간 베일 것 같이 되게 날카롭게 되어 있네요. 아마 이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애플워치 8세대보다는 애플워치 울트라를 조금 더 선호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각진 디자인을 좋아하긴 했는데, 솔직히 이거 금액 대비 생각하면 오히려 8세대가 가성비 제품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뒷면을 또 이어서 봐야겠죠. 뒷면은 네, 크게 뭐 다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비슷하죠. 일단은 뭐 측정하거나 그런 센서 같은 경우는 애플워치 8세대나 애플워치 울트라나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이 뒷면 측정해주는 센서 같은 경우는 큰 차이점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색상만 조금 다르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디지털 크라운을 돌렸을 때 애플워치 울트라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8세대는 네, 아무런 동작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단에서 이제 슬라이드로 메뉴를 하나 올려볼게요. 이렇게 메뉴를 올리면 애플워치 울트라는 기본적으로 셀룰러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셀룰러 버튼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셀룰러 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제가 구입한 애플워치 8세대 같은 경우는 일반 GPS 모델이기 때문에 그 셀룰러 스위치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버튼들이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면 알림, 알림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옮기면 메뉴들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똑같은 걸로 구분을 해보면 좋겠네요. 이게 애플워치 울트라 보면 여기 사이드에서 다 표현을 안 해주네요. 그래서 크기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 보이는? 진짜 크기 차이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애플워치 8세대는 끝에를 약간 거의 다 사용을 한 느낌이고, 울트라는 조금 여유롭게 여백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화면 때문에 울트라 가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화면도 진짜 크기 똑같은데 이거 느낌이. 그 다음에 운동 상태 나오는 것도 이런 느낌이에요. 구입하시기 전에 이 영상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크라운 버튼을 딱 이제 눌러 볼게요. 그러면 여기 메뉴 상태로 이제 넘어가는데, 메뉴도 오히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약간 그 굴곡이 있어서 그런지 8세대가 좀 더 이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애플워치 울트라는 오히려 되게 깔끔한 느낌이 딱 듭니다. 뭔가 잘 정리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설정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설정을 들어가게 되면 메뉴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셀룰러 그냥 하나 추가된 거, 이것도 애플워치 8세대가 셀룰러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똑같이 메뉴가 있겠죠. 그거 외에는 거의 똑같다. 이쪽 옆에 이 버튼 있잖아요. 이 버튼을 원하는 기능을 추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동작 버튼이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 버튼에다가 내가 어떤 기능을 이제 넣을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애플워치 8세대는 당연히 그런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구조 요청도 둘이 똑같이 있고, 건강 체크 다 할 수 있고, 깊이. 깊이가 또 있네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이제 깊이를 표현할지, 애플워치 울트라는 있고 애플워치 8세대는 역시 없고, 나침반도 이제 있고, 심장, 운동, 음악, 주식, 지갑. 둘 다 애플페이 역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혈중산소 둘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애플워치를 사용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화면들 안에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화면들, 그 다음에 외관이나 그런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려 봤는데, 애플워치에서 제공해주는 나침반이나 아니면 물에 대한 깊이를 측정을 해준다거나 그런 특별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애플워치 8세대에서도 대부분 기본적인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의외로 스크린 사이즈는 둘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입하고 사용한 지 며칠 안 되었다 보니까 눈으로 크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 위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그 부분 확인해가지고 다음 컨텐츠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애플워치 울트라, 애플워치 8세대 외관과 기본 기능 비교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역시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